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어제는 김프로님하고 아주 재밌게 잘하시더군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김프로님 좋죠? 그럼요.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요. 예. 네,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너 엄마 좋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저도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네. 어머, 저게 신나게 재밌게 하시길래 평소와는 달리. 뭐 항상 다 공부해 오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올라서 출발 나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장중에 싹 다 밀렸습니다. 어제도 2시 20분경부터 이제 쭉 올라가다 2시 20분부터 확 밀렸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밀렸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1시 20분부터 1시간 땡겨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강후약. 아, 이게 요즘 계속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서 약이 시작되는 포인트조차 자꾸 당겨지고 있으니 시간이 좀 당겨지고 있다. 아, 뭔가 약세장 쪽으로 네. 흘러가는 느낌이 강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출발은 20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하고요. 네. 25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1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5%나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우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상승 출발. 어제도 삼성전자가 시가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네. 이거 제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되게 작은 종목들은 자꾸 그러면 그걸 세력이 턴다고 표현하죠. 그 지금도 세력이 털어 삼성전자 세력이 털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큰 세력 지금 개인이거든요. 아... 개인이 최근에 뭐 주가 뭐 오르 삼성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오르면 거기서 계속 팔아요. 개인이 이제 그 동학 개미 운동의 이제 시작이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재미없거든요. 뭐 다른 종목 네이버 막 8% 뭐 10%씩 오를 때 삼성전자 3% 올랐는데 막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고 있고. 뭐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 탄력이 좀 덜 하니까 네. 약간 좀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잘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미리 오늘 이 질문 던진다고 미리 전화 드렸어야 되나? 그렇죠. 그 대본에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아마 이제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시총의 비중 이런 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뭐 미국에서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크지만 삼성전자는 네.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시황은 좋으니까 마이크론도 괜찮다고 전망할 거고 그게 주가에 반영될 텐데 네. 주력 제품이 반도체인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왜 그 상승폭을 못 따라가지라고 하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좋아도 패시브 자금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네. 하면 삼성전자를 안 팔고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안 팔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뭐 특별히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패시브 자금의 흐름인 것 같다. 그렇죠. 말이죠. 외국인 매도 워낙 또 그 비중이 높아져서.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이 가장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그럼 자기가 가진 수중에서 삼성전자를 안 팔고는 많이 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혹은 중요하게 읽혔던 뉴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지표, 중국 지표가 하나씩 중요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6월 수출 네. 총 정리한 거. 네네. 아, 7월 1일이니까. 네. 예.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유료로 팔아도 전 세계에서 잘 사볼 것 같은 데이터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들, 자동차 수출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세세하게 발표를 해주니까. 네. 좋은 자료죠. 그렇죠. 좋은 자료. 다른 네. 전 세계 다른 경제학자들도 혹은 뭐. 매크로 보는 분들도 다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감소폭이 좀 줄긴 했었거든요. 네. 20%대에서 10%대로 줄긴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영업 일수가 늘었습니다. 직장인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5월달까지는 휴일이 많다가 6월달부터 휴일이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출 액수 자체는 늘어났을 수 있는데 네.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 18%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전년 같은 네. 달 대비 네. 그래서 이게 줄어든 폭이겠네요. 한 18%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 중반대에서 10%로 좀 이제 감소폭이 줄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안 좋다. 어떤 게 좀 덜 나갔죠?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수요도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수요도 많이 감소했고 네.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품을 수출할 이유가 없죠. 해외 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생산도 문 닫은 데가 많은가 봐요. 생산도 판매도 지금 잘 안 된 6월이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안 좋으니까 옷 같은 것도 잘 안 사 입어서 네. 뭐 내구재, 뭐 자동차 준내구재 이런 것들 다 안 좋았는데 특히 섬유 쪽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는 22% 감소했고요. 석유화학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계속 마이너스 유지되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지금 플러스 전환,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이 아니죠. 5월 달에 2.4% 감소했다가 6월 달에 9.5%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네. 수출은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보내는 거. 네. 그거는 주로 중국도 그거 받아다가 제조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죠. 이거는 중국 수출이 좋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엔 전반적으로 조금 다 안 좋았는데 왜 중국은 수출을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죠 그러면? 미국에는 마스크 공장 하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스크 수출은 늘어났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이런 것들 의료용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못 만드는 혹은 안 만드는 그렇죠. 네. 중간재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는 화학 제품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수출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입 품목인데 이게 열흘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반도체 장비 수입이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열흘 전에 딱 이제 6월 21일에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수입 품목 중에는 수입도 이제 감소하긴 했는데 반도체 장비가 139% 증가하면서 6월 20일까지 통계에서 증가했으면 6월 30일까지 통계에서도 증가했겠죠. 맞습니다. 중간고사 잘 봤으면 기말 성적 평균인데도 네. 잘 본 거죠. 네. 예. 근데 그 폭이 더 늘어났다라고 그래요? 발표가 됐고 이게 5개월 연속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재료로 두 번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반도체 수출을 그 금지해 줘서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업체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고 소재들 수출 뭐 소재 그렇죠. 그래서 금지? 소부장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엄청 지원을 뭐 해줬지 않습니까? 네.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키운다라고 하고 글로벌 업체들도 한국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이랑 거래 안 해라고 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회적으로 일본 제품을 쓰는 뭐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도 거래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으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머크라는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화학 업체거든요. 한 300년 이상 된 회사예요. 막 이제 그 약도 개발하고 이런 업체인데 평택 송탄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 연구소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머크가 반도체 소재를 만든다고요? 네. 화학 업체입니다. 이게 제약 업체 뭐 약도 만드는데 네. 어차피 약이 뭐 다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아니면 화학 그런 걸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찌 됐든 간에 머크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연구소 짓는다고 하고요. 네. 글로벌 3대 장비 회사 램리서치라는 미국 회사가 예. 작년 9월에 경기도에 R&D 센터 설립했습니다. 그다음에 TEL 도쿄 일렉트론. 네. 여기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일본의 유명한 장비 업체인데 평택에 고객 지원 센터 준공했고요. 미국의 듀폰사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충남에 짓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로 자꾸 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죠. 아 바로 납품하기 편하고 네, 좋으니까. 그리고 뭐 TSMC도 대만에 있으니까 가깝고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소재와 관련돼서는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가 이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잘 네.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에 붙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국 쪽으로 조금 줄을 대는 네. 줄을 서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이후에 한국의 소부장 관련된 업종들의 시총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훨씬 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요. 이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발표된 지표가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중국에서 어제 이제 통계국의 PMI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은 통계국에서 PMI를 발표를 하고요. 말일날. 그다음에 첫날, 그 다음날 차이신 PMI라고 이거는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가 발표를 하는데 어제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은 이제 김프로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자재부장들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해서 경기 어떤지 물어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 사람 뽑을 거니 재고 얼마나 남았니 주문 얼마나 들어오니 주문 얼마나 들어오니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설문조사거든요. 네. 이게 통계국의 PMI와 차이신의 PMI가 뭐가 차이가 있냐? 통계국은 대형주 수출하는 기업들 큰 네. 기업 대상으로 하고 차이신은 내수 소기업 네. 그다음에 조사하는 기업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나요? 중기청에서 하나요? 두 가지 다 하던데 양쪽이 다 대상이 좀 다르긴 하더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꺼번에 다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네.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네. 예. 시진핑한테 문자라도 한번. 예. 어쨌든 간에 이게 통계국 PMI가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차이신 PMI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51.2가 나와서요. 네. 전망치가 50.5였어요. 그리고 전월치가 50.7이었습니다. 전망치는 전달보다 못할 거야. 왜냐하면 6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했거든요. 베이징에서. 이거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51.2가 나왔습니다. 생산지수는 4개월 연속 반등했고요. 신규 주문 지수도 2월 이후에 계속 하락했었는데 이것까지도 전 세계에서 공장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신규 주문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뭐 아주 좋다. 네, 일회성 뭐 이제 일회성 V자형 반등 뭐 이제 기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좋다라고 수혜를 입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데 우리나라 믿겠어요. 수출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럴까? 약간 결이 다른 우리나라 수출품은 자동차 이런 거니까 네. 외국에서 자동차는 안 사고 네. 그러나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 팔던 거는 모자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건 많이 사고 그렇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차이신 담당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약간 배 아픈 얘기를 통계 담당자가 굳이 할 코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해석이야 시장에서 네. 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뉴스들 눈에 띄 오늘 아침에 D램 자꾸 반도체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하나만 더 하면요. D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고정거래 가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는 실제 실시간 스팟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한 10% 정도뿐이 안 되고 대부분 다 고정거래 가격. 6월 달에는 이 가격에 딱 팔 거야, 살 거야 이렇게 거래하는 가격이 한 물량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달 전에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11%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승이 좀 멈췄습니다. D램 고정거래 가격은 플랫 전달과 다르지 않았고요. 낸드는 네. 1% 정도 전월 대비 하락을 했는데 D램 익스체인지에서는 D램 가격이 향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PC 쪽에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PC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재고도 좀 많이 쌓아놨고 PC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매에 약간 소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좀 멈췄고요.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는 지금 공급이 많이 과잉된 상태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콘솔 게임 SSD 구매가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때문에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실적에는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량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 건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량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냐가 이제 주가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일 텐데, 하반기 수요나 혹은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뭐 애널리스트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벌써 하반기인데 이미 달력이 3분기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 거래 가격 곱하기 이제 수출 물량 이걸 이제 대충 곱해 보면 대충 답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으니까 거기서도 삼성전자 전망이 나오겠죠. 이런 거 좀 보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 차장님이 뉴스 쭉 정리해 주시면 하루 종일 바쁜 일 다른 일 하다가 아 이런 얘기 있었구나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시간 아끼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고맙다는 실시간 채팅창에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서 KS님께서 이 프로님 손경제에서 잘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좋네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얼굴을 처음 보는데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뭐 한두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